배철수 전영미의 구호구호쇼. 야 배칠수, 너 진짜 1억이야? 뭐 왜 뭐 내가 뭘? 아 내가 소개팅 시켜달라 그랬잖아. 근데 왜 안 시켜줘? 그래서 기억 참. 아니 뭐 진짜. 소개팅을 뭐하러 하려 그래? 뭐하러 하기, 외로우니까 하지. 야 그런 거면 진짜 할 필요 없네. 하지만 어차피 사람은 다 외로운 거야. 싫어, 할 거야. 나도 늑대 목도리 한번 들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줘. 알았어. 그럼 당장 오늘 저녁에 바로 해줄게. 오늘? 자, 오늘 하자 그래. 아 오늘 안 되는데. 왜 뭐 뭐 약속 있어? 왜 그래 갑자기? 아니 추워. 오늘 너무 추워서 못 나가. 이게 아직 돌려롭네. 야. 혼자 살아? 어차피 47년을 혼자 외로웠는데 하루 더 외로운 게 뭐 대수개니까 내일 모레 해줘. 내일은 없어. 내일 모레. 아니야 내일, 내일이라고 모레, 하잖아. 모레, 내일 모레. 오늘까지야. 오늘 이민가 얘. 네 틴탑의 장난 아니야 듣고 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장난 아니야 노래. 노래가 장난 아니야. 제목이. 많이 추웠나 봐요? 아, 추워요. 진짜 무지하게 엄청 추워요. 추우니까 겨울이요. 그건 그래요. 더우면 여름이요? 그렇죠. 예. 너무 추우니까 그러죠. 그래요? 예. 추우면 뛰어. 아, 추우니까 겨울이요. 어디서 쌍팔년도 개그를. 한번 해봤습니다. 추우면 뛰어. 예. 이 와중에도 또 이렇게 소소하게 웃으신 분들. 적어도 석분 이상 됐었을 거예요, 석분. 아, 선억분 정도.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되게 춥습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추위가 찾아왔고, 예. 바람과 함께, 그죠? 밤에 춥더라고요. 예,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서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까지 발효가 됐죠. 네, 그리고 이 추위가요,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예. 풀리는 것 같다가 뭐 주말까지 점점 추워진다 그러는데요. 아, 감기 걸리면 나만 고생해요 진짜. 네. 예. 이번 참에 제가 이거 알게 됐습니다. 영하 5도가 특보까지는 아니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전날과 기온 차가 그렇죠. 10도 이상 벌어지면 그 적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보가 발효된다고 그래요. 저는 아니 영하 5도가 언제부터 한파주의보야? 그랬더니 정말. 그 차이에서 비롯된 특보라는 거를 이번 참 저도 처음으로 배웠네요. 자, 그것이 오늘도 생방송으로 생생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연구월 50원의 유료 문자, 장문과 3년송 100원, 카카오톡 무료입니다. 많은 글들 주시고요. 네, 지금 안내해드린 번호하고 앱으로요. 이따 3부에 시작하는 신스, 신청곡 스테이지에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자, 구호곳에서 예, 잠시만요. 왜요? 뭐, 또 뭘 봤어요? 또 왜? 임주원님께서. 예.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뭘 보내시려고 그렇게. 주소, 저희 주소. 그 마포구 성암로, 뭐, 그거. 그 인터넷 없습니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아유, 왜 그러세요? 친절하게 불러드려야지. 구호구호쇼! 이렇게 담당자 앞. 그것만 오면은 뭐, TBS 하고 오면은 들어오지. 그렇죠. 뭐. 있지 네. 않을까요? 13층으로 꼭 좀 보내주시고. 아, 그렇지. 우리 또, 야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분들도 원하시니까. 그렇지, 원하시니까 불러드려요. 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아, 필요할 수 있어요.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 31입니다. 그렇죠. 에스플렉스. 영어로 에스플렉스인데 이제 S-PLEX 그치. 센터. S-. 네, 이렇게 적어서 센터 13층. TBS. 네, TBS 13층. 네, 라디오. 구호고쇼 앞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넘사스러우니까 이제 김호정 앞 이렇게 하면 조용히 좀 올 수가 있죠. 자, 아, 예, 기다리겠습니다. 양승창은 이제 어디 물 건너갔어요? 아이, 티나잖아요. 양승창 여기 오래 다녀가지고. 김호정은 좀 다시 잘 모르니까. 여러분, 기다릴게요. 자, 상품 안내입니다. 희시야! 야, 여기 씨요. 예, 지시네. 그럼 뭐 하고 계실까? 뭐요, 지금? 보면 몰라요. 영화 보고 있잖요. 명량. 예, 예. 아, 이게 언제 건데, 이제 봐. 아이고. 남사, 언제 저기든. 아무튼 조용히 좀 해봐요. 방해되니까. 하긴 뭐, 영화도 같이 볼 사람 있어야 제때 보지. 아이고, 참 보면 안 돼. 맞고, 조용히 할게요? 밥 그냥 조용히 하잖아, 지금. 아이고, 저거 어쩐디야. 뭐요? 아이고, 맞으셨네, 맞으셨어. 아이고, 우리 장군님이 외놈들 화살에 맞으셨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잖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면 안 되는 겨. 아이고, 어, 진짜로, 참말로 그냥. 알았어. 저 조용히 할 테니까 마음 놓고 봐. 아이고, 봐. 아, 다 끝났는데 인제 와서 뭘 보라는 겨. 끝났어? 끝났잖요.
자, 그러면 다 봤으니까 퀴즈! 응?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 그, 자, 눈만 뜨고 있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야. 자, 이제 잘 듣고 대답해봐요.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실 적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면 안 되는겨! 라고 하신 이유는? 어이구, 어이구, 그걸 몰라서 물어, 이? 그거야 우리 군사들이 알면은 비통해하면서 사기 떨어지고 이 적들은 좋아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할 테니까 그러신 거죠. 아이고. 그게 그거요? 연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 뭔 소리 연금이라니 뭔 소리야 이건 또. 네, 저 그런 사람들 많잖아. 저 군인인 가족이 사망을 하면은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끊기니까 절대로 나라에는 안 알리는 가족들. 그래가지고 저기 18년 전이 돌아가신 군인 아버지를 계속 살아계신 걸로 속여가지고 연금을 3억이나 받아 챙긴 자석들도 있는데 뭐? 지금 아, 무슨 개뼈다귀 풀 뜯어먹는 소리여? 아니 풀 튀겨먹는 소리여? 이? 풀 튀기면은 무슨... 아 튀기거나 뜯어먹거나 어쨌든 간에 아 대체 어떤 자식이 그딴 짓을 하는겨? 이? 그러고도 그게 자석이라고 할 수 있는겨? 그리고 아 도대체 그동안 국방부는 뭐하고 있었던겨? 그 연금 이? 챙겨줬지 챙겨... 뭐하고 있어? 심지어 저기 계엄령 뭐 검토해라 어쩌라 저기 지시 내리고 외국으로 내뺀 조모현 전 기무사령관 있잖아. 예. 그니까 난 찾아 매달 꼬박꼬박 400만 원씩 챙겨주고 있었다니까. 참말로 놀구들 있네. 놀구들 있어. 이? 아니 일은 안 하고 아주 놀구들 있어. 왜? 아예 관광하고 다니라고 가이드도 붙여주지? 에이 아니지 그거는 한 달에 400이면은 가이드 정도 자기가 알아서 구하겠지. 집도 알아서 줄 테고. 400 정도면 충분히. 시바 그런 농담이 나와요. 예? 그 돈이 말이여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거 모르냐고요. 예?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허투루 쓰고 앉았어? 예? 국민들 돈은 돈이 아니라 뭐 돌인 줄 아는 게 돌? 돌멩이요? 돌땡이요? 우리는 뭐 땅 파가지고 세금 내는 줄 알이오? 아 내가 썼시오. 왜 나한테 자꾸 그러는데 몰라요. 얘기를 화두를 다 필요 없으니까 절빙애비도 이제 그만 가봐요. 아 가지 뭐 내가 여기 뭐 있으라면 있나? 근데 저기 그냥 아, 가요. 아, 왜 그래요, 진짜. 이거 하나 물어볼게. 왜 그럴까?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조금 좀 떨어져가지고. 왜 또 뒷걸음 치면서. 혹시 걸빈인에도 그래서 안 알리는 걸까? 뭐를요? 이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라는 거. 그것 혹시나 그게 이제 알려지면 우리 마을 전체가 참 사기가 떨어지고 막 그럴까봐 안 알리는. 그나마 이제 와서 좀 정신 차렸나? 마을에서 생각하나? 친일파는 친일파죠. 맞고 갈 거냐고. 아니, 그냥 가는데. 네? 친일파라는 거는 워낙에 명확한 맞고 갈 거냐고 저 창씨개명 1위 집안으로 당시 아이고 상도 받고 아이고 참말로 그냥 박구상철 뭐 이런 식으로 응? 아 이제 그 이제 뭐 그런 식이잖아 발음이 항구의 나무자 봐 저기 와 온다며 이게 아닌디 난 따라한겨 야 아우디나쇼 아우마타쇼 아우에어쇼 아우패션쇼 어서오쇼 이 세상 수많은 쇼 그중에 최고는 우주최강 대박 라디오쇼 쇼쇼쇼 배칠수 전영미 고와오 고와오 쇼 환상의 호불호 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어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트북을 훔친 도둑이 이 노트북 주인에게 사과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녕 잠시만요. 거저 요거이 안녕 하갔습니까? 사과의 메일이 아니라 노트북을 다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메일이 아니라 노트북을 보내야지. 그러지요. 근데 그 든 내용이 더 어이없어 들어봐봐. 더 왔다니까. 노트북을 훔친 건 미안하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핸드폰과 지갑까지 훔쳐올 수 있었지만 내 그건 참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달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거저 요거이 뭐 꼭 사람 때려놓고 너무 미워서 그랬다. 두 대 때릴 수 있었던 거를 한 대만 때린 걸 고마워해라. 요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거 똑같은 거지. 그래도 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심지어 이 도둑, 만약 노트북 안에 필요한 파일 같은 게 있다면 말해라. 내 보내줄게.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를 두고 누군가는 호감 가는 도둑이다. 황당하지만 왠지 마음이 간다. 이런 반응도 보입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너무 재미로 하시는 얘기지요. 어떤 식으로든 절대로 범죄가 정당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이래 또. 그런데 이렇게 노트북을 훔쳐간 범인도 메일을 보내는 마당이 왜 제 마음을 훔쳐간 사람들은 아무 연락도 없는 겁니까? 연락이 없는 게 대답이야 그게. 그거 뭔 대답입니까? 그 행간을 이해해야지. 활자를 보내든가. 뭔가 이렇게 대놓고 얼굴을 보고 말을 하든가. 아유, 좀 알아들어야 돼. 그 이따 끝나고 얘기해 줄게. 환상의 오브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좋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업체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새로운 비디오 초인종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안 카메라 연결되는 비디오 초인종은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근데 최근 미국에서는 초인종에 녹화된 영상으로 집 앞 택배를 훔친 도둑을 잡은 사연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듯 예 이게 참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되는 기능은 혼자 사는 여성, 여성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면은 남자 목소리로 변주해서 대답해 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면 남자 목소리로 변주해서 기르디오. 대답하는 기르디오. 기능이 있다는 기르디오. 거지. 기르디오. 자 한번 해봅시다. 띵동띵동 계세요. 누구십니까? 족발입니까? 치킨입니까? 치킨이나 족발을 같이 시키고 기다리는 집인가? 이게 무슨 집이야, 여기? 아, 저 그거 아니고요. 택배입니까? 홈쇼핑 만두 오늘 배송 예정이라고 문자 왔었는데. 전 앵커는 필요 없는 기능 같습니다. 스스로 변주 기능이 있으니 뭐. 그렇습니다. 그리 여러 명 있는 적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 이 댁한테는 못 팔아먹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야! 뭐가 왔어! 아이, 어머님. 만두 시켰는데 만두가 왔대요. 잠시만요. 아 여보 당신이 나가봐. 이렇듯 다 되디요. 어떻게 저 배달하시는 분 수고한다고 쇼하는 거니? 재미는 있다. 환상의 오브리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좋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남성이 아기의 성별 확인 파티를 열었다가 거대한 면적에 숲을 태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건 뭡니까? 성별 확인 파티가 뭔데 숲까지 태웁니까? 이 성별 확인 파티라는 것은 이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이번에 태어난 아기의 성별을 처음 공개하는 그런 파티입니다. 풍선을 터뜨리거나 현수막을 펼치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파티를 합니다만은 공통적으로 파란색이 나오면 아들, 분홍색이 나오면 딸, 이렇게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티는 어떤 방식이었길래 숲까지 태운 거냐니까요? 고향이 어디지? 교육 얼마 동안 받았어? 간첩이지? 저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폭발물을 설치해두고 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연기의 색깔로다가 이제 손님들한테 야 누구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아 기렸구만요. 폭발물이 이게 잘못 터진 거지. 임야 182제곱미터를 태우게 야, 된 겁니다. 고저 요거 이 벌금도 만만치 않다고 하디요. 무려 잠깐만 182제곱미터. 그지? 계속 킬로미터까지는 아니겠지. 무려 800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88억을 갖다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한꺼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1억 먼저 내고, 나머지는 이제 20년간 분할 납부. 계약으로 합의를 봤다고 그러네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87억 정도를 20년으로 나눠서 내는 거지. 이거 진짜 열심히 이래야 돼. 목소리까지 풀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네. 큰일입니다. 야, 고조고조. 야. 이거 아니, 야, 돈에 놀란 거야? 불난거에 놀란 거야? 둘 다 그걸 확실히 말해. 돈에 더 놀라지 보니까 지금. 돈에 더 놀랐습니다. 돈에 갑자기 놀래.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거 계속. 야, 아니. 산불 조심하시라요. 특히 가을, 겨울. 아 이건 뭐 저 사계절 24시간 다 조심해야 돼. 띠요. 돈에 충격받아갖고 지금. 아이고. 아이고 이거 88억 평생 벌지도 못해. 아이고 갑 불난 게 중요하지 지금 사람아. 20년간 이거. 알았어 알았어. 자 그만. 20년간 어떻게 갚냐. 아이고 야. 좀 도와줘 그러면은 아이고 아이고야.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아. 모든 예비 엄마 아빠들은 태 성별이 참 궁금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야 확인이 가능한 거고 또 과거에는 출산 전까지 성별을 말해주지 않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까지 성별을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뿅뿅에 의존하고 배 생김새
뭐는 거 의존하고 여러 가지 또 임산부의 행동들 이런 거에 의존하고 뒤태. 그러니까 꿈에 호랭이나 용, 독수리, 황소 같은 큰 동물이나 산신령이 나왔다. 그러면 아들이다. 복숭아, 딸기, 뭐 사과, 사과는 아들이는. 하여튼 이런 과일이나 뭐 새끼 코끼리, 실뱀이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딸이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자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알려주는 예지몽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꿈을 말합니다. 뿅뿅.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요거 이 엄마 아빠가 꾸기도 하지만서도 남이 대신 꿔주기도 하지요. 대리 많이 하죠. 정답들 아시는 분께서는 내가 이 꿈을 꿔봤다 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정답들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스번이 유료문자 샤비 0951번 장문 및 사진 전송은 100원,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리 유산균 4분,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4분 뽑아서 기능성 방석을 3분, 글라스 그릴을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환상의 부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야, 좋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춘자가 부릅니다. 깨몽. 깨몽. TBS 고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M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잠깐 들렸습니다. 어려운 노래 맞았습니다. 내가 해외 순방은 못 가도 이렇게 빵 순방은. 어머나 저기요. 빵 남은 거 없어요. 아, 먹었지 아침에? 어이구. 먹었군. 먹었어. 먹었군. 먹었군. 먹었어. 그러게 MB님이라 아직. 마누라. 응? 제 마누라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깜짝이야. 아이고 난 또 나한테 그러는 줄 알았어. 제 마누라는 고등교육도 받았으면. 어디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도 억울하지만 저는 우리 안에 갈등이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 그 우리의 나는 없어도 되죠? 아니 왜 그러셔. 함께 해야지. 아, 내 바빠가지고 그래. 에이 되게 한가해 보이는데. 아니 언니 아유 왜 그래. 나는 좀 빼줘. 안 되지요. 아, 줘라 좀. 안 돼. 애들 빼줘. 분열하면 안 되지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분열하지 말고 똘똘 뭉쳐도 모자랄 지경인데 고작 저에 대한 혐의와 논란이나 들춰내고 있을 때입니까? 예. 아. 들춰내야 될 때입니다. 그렇구나. 들춰내지 말자고 하는 쪽이 항상 범인이지요. 잡았다. 저기요. 이분 좀 모셔가요. 이게 뭔 좀 앞뒤가 맞지? 이분 좀 모셔가. 아, 자기 몫을 자기가 잡아. 왜 따랐어요? 모셔가랬더니 같이 가야 된대서 왔어요. 환영합니다. 아무튼 저 그래서 그 뭐 대통령은 순방 마치고 오셨지요? 네, 뭐 5박 8일 순방 마치고 왔지. 아이고 5박 8일. 거의 뭐 강행군이지 뭐. 난 스케줄 그렇게 안 짜는데. 그러시지. 내가 잠은 포기를 못해가지고. 잠자는 국정농단의 여왕. 아니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스케줄 어떻게 짜? 8박 5일 이렇게 짜나? 8박 5일. 8박 5일. 5일 밤 지났는데 잠은 8밤 자는 거지. 이게 엄청난 거지. 8박 5일. 에이구 참. 그나마 게으른 게 낫지. MB님은 부지런하셔서 엄청 해드신 거지요. 난 39끼. 아이고야. 9끼를 제대로 해먹으니까. 그게 다 들어가요. 말아먹으면 돼. 많이 말아드셨죠.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먹었군. 먹었어. 먹었군. 먹었군. 먹었어. 아, 그러게 MB님이라 아직. 길라임씨. 아, 왜 불러요? 아 이거 대답을 하냐 그걸. 아이고. 던진 건데. 뭐. 다 추억이죠, 뭐. 추억은 뭐 어려지고 추억이 아이고 참. 아이고. 추억 안 좋아해요? 추억 무슨 추억이야. 난 100억을 좋아해. 아. 천억. 씻어요. 돈 세는 밤. 돈 하나의 추억과 돈 하나의 사랑과 돈 하나의 쓸쓸함과 돈 하나의 동경과 노래도 하고. 저 돈은 나의 돈. 저 돈도 나의 돈. 그 돈도 나의 돈. 네 돈도 내 돈 되면 돼. 저 돈은 나의 돈. 자, 그만.
그만. 헛헛하다. 헛헛하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게. 그게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정말 잘 놀았기 때문에. 잘 놀았습니다. 잘 놀았습니다. 난 그래가지고 일을 되게 빡세게 아니죠. 강행군을 하시면서 이 외롭게 고군분투하시는 문프님을 뵈면은 아, 난 참 저렇게 못할 텐데. 그래도 외롭진 않으실 겁니다. 왜? 곁에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지. 어딜 붙어요. 어울리지도 않게. 아니, 나도 옆에 있고 싶다고. 왜요? 뒤통수 치게? 어떻게 알았지? 이거 뭘 어떻게 알아? 척 보면 에입니다. 가까이 붙어 있어야 치는 거니까. 가까이 붙어 있는 같은 당내에서도 치는 사람 있던데 뭘 그래. 그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꼭 그거 같아요. 집권 야당. 야, 이게, 말이 많이 늦었어. 야. 아, 참. 그 엊그제 그건 봤어요. 그 대통령이 순방길에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 하신 거. 아, 봤지, 봤지. 그 풀 영상 보면은 이게 풀을 봐야 돼. 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스케줄 빡빡한 해외 순방 중이고 하니까 외교에 관한 질문 오늘 좀 받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그거 듣거나 말거나 그냥 드립다 딴 걸 질문 막 합니다. 주제에 맞게 질문을 해야지. 그 주제들을 몰라요. 그 주제들을 몰라. 기가 대미관계 불신 어쩌고저쩌고 뭐 어? 저 국내 문제는 질문 안 받기도 하셨는데요. 근데 국내에서는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합니다. 아이고 참 기자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응? 그 내 앞에서는 노트북 핸드폰 그 뺏기고도 공손하게 두 손 모은 채로 이렇게 포개가 두 손 모은 채로 나의 명연설을 얼마나 열심히 들어줬는데.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만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좋게 그런 식으로 잘 해나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막 수첩에 받아줬고 응? 감동적이었지. 응? 아이고 나도 속으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요즘엔 안 그래. 심지어 면전에 대고 막 당신은 좀 막 하기도 하고. 아이고 저런. 그게 뭐 이제 어떤 당신을 지칭하는지 뭐 애매할 수도 있지만은 듣기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들을 수 있겠더라고. 그래놓고 따지듯이 막 자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들이대고. 아 기사 정신 좋아. 아주 좋아. 그 중앙땡보 강 기자. 응? 그래서 우리 저 태화 씨 강 기자가 그 기사 그 뭐 써놨나 봤더니 그 뉴질랜드 교민이 둘로 나뉘었대. 대통령 환영 인파랑 반대 인파랑. 근데 이게 보니까 반대 인파는 꼴랑 10명도 안 되더만. 그게 근데 이제 둘로 나뉜 거래. 코믹함이 있는 거야. 유머가 묻어나는 기사. 그런 쪽이라도 뭐 전문성을 갖는 게 어딘가. 그 다른 언론들도 많이 웃겨요. 순방 간담회 중에 외교 문제만 질문을 골라 받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해야지. 이런 건 또 발끈해가지고 이구동성을 할 거 하더라고.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어려워 보여. 어? 누가 어려워 보이는 거야 이거. 저 그리고 또 저 무슨 뭐 지지율 추락의 원인 어쩌고 막 그렇게 막 대담도 하고. 근데 보면은 그쪽 시청률 추락이나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말을 오늘 시원하게 한다. 응? 그거 봐. 그래서 언론은 나 때가 좋았다니까. 아, 난 나한테 너무 편했거든. 내가 너무 PR 해주나. 시청률 그쪽. 언제 뭐 내가 여기로 다 불러가지고 내 명연설 한번 들려주고 싶네요. 그럼 또 막 적을 텐데 그지? 그렇죠. 네. 오늘은 이쯤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온 거 끝났네 보니까. 외식 돼요? 집밥 먹어. 뭐 외식이야 외식은. 내 집이다 하고 집밥 드세요. 원래는 나라밥인데 나라가 내 집이니까 뭐 그러지 뭐. 무슨 얘기야 이게? 가서 드세요. 난 내가 뭐이지. 여기 이 식당이 달라. 우리랑. 아, 달라. 여기 너무 나와요. 아이고, 꼬르륵 소리 들렸어요? 네. 좀 목에서도 소리가 나네. 이거 녹음되죠? 이따 또 나중에 써야 되니까. 아, 어떡하지? 자, 윤상의 꼬르륵 가려진 아니, 시간 사이로. 아니, 꼬르륵이라뇨.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듣고 왔습니다. 가려진 갈비뼈 사이로 소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서울 시내 상황 알아봅니다. 신부장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영민 씨는 틈을 주면 안 된다. 복성 선명하게 들렸다. 라는 분 주셨고요. 아, 저. 정답, 그, 예. 정답 발표하기 전에. 예, 예. 한용덕 감독님이요. 저희 또 방송을 듣고 계시다가. 예. 예, 리포터로. 예. 아, 교통 원활합니다.
아, 한모영덕 감독님. 아, 네. 한모영덕 감독님. 예.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 오늘 왜 이렇게 실명이 자꾸 이렇게 한병덕. 한병덕. 예. 한병덕 감독님이. 하나 뿅글스에. 예. 예. 어제 감병독, 아, 이건 아니다. 감독상을 예. 받으셨죠. 이런 걸로 뭐 꼬르륵 덮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화재 전환을 은근히 하네. 많이 늘었네. 이런 것만 들었네. 아니, 좀 덮고 갑시다. 그 소리 안 들렸잖아요. 들렸어요? 등학교 하라고 그러잖아요. 시원하게 들렸다고 지금 이렇게 오는데. 자, 발표합니다. 정답은 아, 태몽입니다. 아, 예, 태몽이에요. 자, 재밌는 오답 쪽 보겠습니다. 차량용 방석 세 분이나 글라스 그릴 한번 드릴 텐데요. 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밌는 오답자 중에 이제 한혜선님은 네, 구운몽 0992번님 자몽 3890번님 주몽 주몽 아 오랜만이네요. 예. 자 글라스 그릴 받으실 분 한 분이에요. 박지혜님 비몽사몽 재밌다. 라고 하셨고, 요, 아까운 예. 거 하나 있습니다. 아, 진짜 뭐요? 아까운 거 하나 있었어요. 여기, 저기,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 네. 팝 칼럼니스트 임진몽. 아, 진짜 아깝다. 임진몽. 웃길 수 있었는데. 자, 정답자. 정답 예. 아, 유상균 네 분 드리겠습니다. 김, 아, 진현정 씨, 2357, 1342, 다큐몬스터. 이렇게 네 분께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 연락 드리고 선물 꼭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구한나의 12구비 인생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3부는 신수와 함께 돌아옵니다. 네, 신청곡 많이 올려주세요. 네, 3부가 시작됐습니다. 남진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남자다에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신청곡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자, 심수봉 씨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심수봉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자 아, 5698번으로 주셨습니다. 후배가 자꾸 깐족깐족거려요. 네, 제 마음을 담아서 유키스의 만만하니를 거칠게 아주 무섭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키스 버전 가야 정키스 버전. 저 그 후배가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죠. 네. 어디 이렇게 선배한테 자, 이렇게. 그 감정을 끌어올려, 끌어올려서.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냐? 사랑이 그렇게 넌 만만하냐? 어? 감사합니다. 아, 우스워 보이는데? 예? 아니, 아니 너무, 무섭게. 아니, 너무 우스운데, 그냥. 아니, 그래요? 아니, 아니 무섭게 하라 그러세요. 감정 올라, 원래대로. 자, 원래대로. 꾸미지 않아도 돼. 자, 그대로. 원래 노래대로. 아니, 아니. 원래 그 평소. 저요? 그거대로 올라올 때. 아, 저는. 올려갖고 했다. 아,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럽니까? 잘 참. 사람. 아니, 왜 이래요? 평소 성격. 아, 평소 성격 이렇게 온화하지요. 아, 그래. 안 내가 아예.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응? 이거죠. 저기요. 이렇게 해주지. 후배님. 응? 응. 혀 한번 딱 차지고. 이거 한번 해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그대로 저 녹음해가지고 들려드리면 뭐 깔끔한, 잘해라. 깔끔할 거예요. 네, 깔끔할 겁니다. 자, 9777번 영민님 믿습니다. 일단 믿는다고 그러세요. 일단. 네. 뭐, 예, 믿는 토끼는 예 아닙니다. 네. 하세요. 윤종 씨 토끼 얘기 요즘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토끼 얘기는 막 끊으면 안 돼요. 자, 윤종신의 좋아와 그 답가로 나왔던 존니 이어서 불러주실 수 있죠? 믿습니다. 아. 전종신 버전하고 아,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젠 괜찮니? 이젠 괜찮니? 감사합니다. 오, 그래? 그럼요. 예, 남자 윤종신 버전, 여자 버전 여자, 이렇게. 아, 그럼요. 여자는 예. 누구? 여자를 제가 아까 찾았는데. 윤종신 버전, 여자 버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최근에 이런 거. 이게 그 조화를 이제 민서. 시간 초과. 민서 자, 양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응. 알았습니다.
세기의 미남님. 누구든 불렀겠지 뭐. 세기의 미남님. 영민우님 뿐이고 칠수영님 뿐이고 박구윤의 뿐이고 뿐이구로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뿐이구. 뿐이구.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구. 됐나요? 괜찮은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자, 1422번. 지난번 들으니까 판소리 너무 잘하시던데요. 사랑가 한 대목 가능할까요? 사랑가? 이게 저 춘향가의 그 판소리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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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헤이! 감사합니다. 이 저희가 사실 저 자랑 같습니다만 한 10년 정도 전에 신영희 선생께 직접 또 사사를 받았어요. 우리 준영매 씨가. 잠깐 받은 건데. 네, 명창까지 아니고. 많이 울고 먹고 명창까지는 아니고 아직 이제 멍창. 멍창. 아, 멍창. 멍창이란요 이 사람. 아니 이게 아직은 멍창이란요. 이제 조금 거의 다 밍창합시다 그냥. 밍창. 약간 밍창. 밍창. 멍창은 좀 멍해 보이잖아요. 사람. 밍창 전영미 선생. 아직 줄 두 개 더 그어야 됩니다. 네, 거의 돼갑니다. 밍창. 조금만 더 하면 멍창이 될 수 있는 거죠. 꼬인 넘어간 명창인데. 명창으로 갔다가. 네, 살아생전에 이제 명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자, 꿍따리 샤바라님. 노래도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신청하셨네. 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아니, 스스로 체크가 잘 돼요, 요새는. 하고 이상하면 본인이 딱, 꿍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에서도. 빠빠빠빠빠빠빠. 요거 정확했습니다. 그럼요. 요거 좋아요, 좋아요. 예. 한혜선 씨. 노래는 아니고, 그, 자주 하시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저 한파도 몰려왔는데, 광고 버전, 예전 광고 카피. 감기 조심하세요. 좀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실제보다, 저 주문이 그거 같아요. 더 귀엽게. 근데 제가 어제, 목을 좀 써가지고 소리가 곱게. 아니, 그 목을 왜 자꾸 그 딴 데 쓰고 그래요? 노래를 안 두고 불렀더니. 아니, 그 목 걱정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 딴 짓은 제일 많이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이제 구호고시를 위해서는 제가 좀 참았어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목 하고. 자, 큐! 감기 조심하세요! 됐나요? 아, 진짜 그건 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그 음원은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 살아있기 때문에. 야, 자, 기가 막히네. 이어서 또 이어서 나오네요. 자, 5909번. 바람이 너무 차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싶습니다. 바람이 분다. 감기 조심하세요. 어우, 저도 모르게 그 뒤에 막 상호가 나오려고 그래. 막. 아니, 저도. 그 제품명이 나오려고 그래, 지금. 저도, 예. 판소리, 막 이게 나오려고 그래. 참아야 됩니다. 판소리를 나올 뻔 했네, 예. 나올 뻔 했네. 참아야 큰일 날 뻔 했네. 아직 팔잖아요, 그거. 참아야 팔죠? 예. 팔아요? 팔죠. 그럼 참아야 돼. 요즘 저 복고가 유행인데, 우리 저 좀, 저희를 좀 섭외하셔가지고. 괜찮습니까? 한번씩 저 다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그 광고를? 아, 음악 트네. 노리는 거예요? 음악 트네. 자, 5909번입니다. 이소라. 바람이 분다. 자, 청하셨는데 이 곡 들으면서 신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노래가 좋아? 엄마 노래가 좋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장이님이 네. 오늘 뭐 어떤 곡 신청하셨길래 못 찾았어요. 네, 역시 오늘도 나의 신스는 날아갔네요 그러셨는데 좋았어요 그러셨는데 날아갔네요. 이게 그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일단은 저희들 손에 올 때 1차로 걸러져서 와요. 네네. 그것도 다 못할 때가 많은데요, 뭐. 그러니까요. 저희 요즘 저 문자 많이 옵니다. 비호감인가? 비호감, 되게 비호감이네요. 완전 지금. 비호감. 네. 비호감이네. 어우, 적당하게 옵니다. 도와주시고요. 자, 오늘은 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네. 이렇게 문자 묻혀가지고 노래가 못 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살다가 보면은 또 내 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예. 아주 무난해요 좋아요 예 권진원의 살다 보면데 에스조너비의 살다가 예. 이렇게 뜨고인데 이제 살다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살다가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살다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랍니다 저는 아 그래요
그게 박수 칠 일이에요? 얼핏 보기에서. 자. 근데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권진원의 사람이. 권진원의. 아, 특수부위 위주로. 특수부위 위주로 지금 제가 붙여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다 뭉쳐요. 바디 페인팅을 몰려. 하면. 바디 페인팅을 하면 튜브. 그럼 그쪽으로 몰려. 왜 자꾸 몰리지? 거기서 개모임 하나? 그 삿바. 뭐 이런 느낌 드는데. 자, 권진원의 살다 보면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리 듣게 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저는 더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먹고 네. 계속 더 먹고. 네. 자, S.O.N.O.B의 살다가 들어봅니다. 살다가 오랜만에 듣는다. 소머리 참고. 살다가 너무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낼 때까지 울다가 살다가 너 힘들 때. 네. 다이어트는 어느 순간 하면 힘들기도 하죠. 그러다가 울다가. 힘드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권진원이냐 원업이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권진원이냐 권진원. 권진원이냐 권진윈이라뇨. 권진원이냐. 근데 저희 권진윈으로 써 있어요. 권진윈으로 써 있네. 저도 모르게. 누가 쓴 거예요? 윈으로. 어? 권진윈. 누가 쓴 거예요, 누가? 그러면 권진원 씨가 이긴다 뜻인가요? 우리 허장핀이. 권진윈. 권진윈. 중국인입니까? 자. 권진윈? 아니 진짜 저는 묻고 싶어. 저기 오늘 외쳐줘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이렇게. 아니 어디서 노래 부르고 와가지고. 빨리 다 뜸합니다. 노래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지나 말든가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저. 평소에 저희한테 얼마나 야, 말 시키지 마. 나 목 아끼는데. 제가 구호고시에서 여러분께 이제 라이브를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자. 아 그래서 연습한 거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자. 권진원의 살다 보면, 아, 저걸로 바꿨구나. 그래서 권진윈이라고 올까봐. 살다 보면이냐, 살다가냐. 살다가냐, 살다 보면이냐. 어! 여러분의 손으로. 아, 제대로 좀 해요. 아니, 사람 승질나게 하네. 참아요. 자, 구호고쇼 끝곡 대결. 권진원의 아니, 그래. 살다 보면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살다 보면. 아니다! 나는 SG워너비의 살다가를 끝곡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살다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이냐, 살다가냐, 살다가냐, 살다 보면이냐, 아이! 아유, 좋은데요, 뭐. 아, 좀 이렇게 좀, 왜, 그걸 왜 못 배워? 그래도 잘 안 되네요, 그렇게. 아, 나 좀. 자,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샵 연구일 50원 유료 문자, 장미 4년송 100원, 카카오톡 메시지는 무료고요. 아, 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은요, 승리팀에는 염색약 세트 4분, 양보팀에는 염색약 세트 1분에서 총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을. 권진원 씨라고 자꾸 보내신 분 많으신데 어떡하지? 아, 이제 뭐 다시 보내시겠죠. 자, 끝곡을 여러분의 손으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중국의 말까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백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짝꿍은 어디 갔어요? 영미 씨? 아, 심부름 보냈어요. 심부름. 어, 왜 그분한테 그런 걸 시켜요? 크게 되실 분인 것 같은데. 아, 다 컸어요? 성장판은 진지게 다쳤지, 그 나이에는. 줄어. 최강 동안 절세 미인. 예쁘고 날씬해서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어요. 영부인감이야. 누가? 아, 좋겠다. 그런 분이랑 방송도 하고. 꼴에 여복은 있어요? 손은 괜찮으시나? 손은 왜? 오그라들었을까봐 오징어처럼 콕콕 이렇게, 응? 응? 아니, 내가 왜? 난 영미 씨랑 모르는 사이인데요. 영미 어머니! 아이고, 밥은 먹었냐? 야, 아유, 진짜 똑같아. 저 떤다, 쩔어. 지금까지 한 중에 제일 똑같아. 그래요? 모르는 사이인데, 남의 어머니 성대모사를 어쩜 이렇게 똑같이 할까? 팔자죠, 뭐. 팔자? 응. 팔자까지 나왔으면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응. 넘어갈까요? 그래요. 첫 번째 거. 빠밤! 네. 두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도 더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이지요. 김앤장 찍어먹는 게 좋아.
그쪽이랑 접촉했다는 정황들도 나오고 말이지요. 김앤장. 김앤장 찍어 먹으면 좋잖아요. 많이 찍어 먹었나 보다. 끼리끼리. 정말 역사에 끼리끼리 남으실 분 같아요. 양승태 이름 석자. 예? 아. 양승창은 듣다가 깜짝깜짝. 양승창 깜짝깜짝 놀라지요. 양승창 입장에서야 뭐. 예? 그럼 깔게요. 같이 묶어서. 묶어서. 하나, 둘, 셋. 어? 후하기 직접 야, 뭐 탈립하실 거 하나? 약간 간발처럼 먼저 까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잘 맞아 떨어졌어. 아 미리 깠다? 네. 아 딱 떨어지. 다음 거 콜? 콜. 빠밤. 네. 여당 대표 이 대표님 베트남에 관한 논란 발언. 아. 그거는 엉애 씨가 저 이 대표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해, 딱 해가지고 해줘. 한마디요? 응, 한마디. 좀! 아, 짧게 한마디, 아, 야, 알겠습니다. 더 있는데. 그만해, 이제. 더 있어요. 그만하라니까! 깔 거라니까! 까세요, 그러면. 놀랬잖아. 까, 그럼. 어우, 소리. 그래요, 자, 그럼 깔게요. 하나, 둘, 셋. 아, 쳤습니다! 아, 지금 홈런 던진 투수 누군가요? 아, 한용덕! 아, 홈런 공장 한용덕! 뭐야, 그럼 홈런 맞을 거예요? 예전에 홈런도 꽤 많이 맞았어. 그때. 아니. 볼이 깨끗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튀기 좋고. 듣고 계시니까. 그 스타일이었다고. 되고 깔끔하잖아. 구질이, 구질이 깔끔해. 조기현 구질이 더러웠고, 한용덕은 깔끔한 구질. 홈런 많이 맞았지. 저 다음 거 갑시다. 한 감독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다음 거는 이거 온데. 야, 3단. 왜 그러니? 예산화 사실입니다. 예산화를 볼모로 농성 중인 거 말이지요. 응? 아. 하도 나오지요. 왜, 뭐 까기도 귀찮나? 일들이나 하라고 전해줘요. 내 말 안 듣겠지. 무슨 자다가 봉창제를 두드리고 앉았어, 정말. 다시 해도 됩니다. 무슨 자다가 봉창제를 두드리고 앉았어. 일들도 안 하고 신뢰도 꼴찌인 국회 주제에. 본인들의 미래와 노후, 내각제 뭐 그런 쪽으로는 뭐 그래도 열심히일걸요? 국민들은 동의 안 했으니까 그렇게 꼼지락거리면 웃기기만 하죠, 뭐. 그러면은 나는 어머, 뭐야, 전화가 오네. 제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MC님, 저 이지사입니다. 어, 네. 바쁘시죠? 예, 뭐, 바쁘다기보다는, 일단,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점 하나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예, 했죠. 저희 아내하고, 나가서 먹고 왔죠. 예. 예. 어제도? 예, 뭐, 나가서 먹고 왔죠. 그, 뉴스 보니까, 경찰 관계자분이 그러시던데, 소환된 피의자가 외식하는 건 20년 동안 처음 본다고. 예, 외식이라는 표현 자체부터 좀 그렇고요, 저 입장에서는요. 예, 나가서 먹고 온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 처음 볼 수도 있는 것이 사실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조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시켜 먹거나 안 먹거나 선택하는 거죠. 이게 마치 무슨 특혜가 있다는 듯이 표현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20년간 처음 보시는 거, 이런 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항상 외로운 거죠. 외로운 길을 왜 가실까? 신청곡 해주시겠어요? 그거 됩니까? 늪? 늪. 늪에 빠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대충 알아들었어요. 예, 그럼 그거 좀 건져줘요, 저를. 틀어드릴게요. 함께 듣고 싶은 분은요? 아, 그래요? 제 아내와 저의 팬, 또 이진미 빠, 또 다양한 인격의 소유자,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 동료들, 조의원, 정의원, 너무 많습니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생각이 잘 안 나서. 노래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부르면 멋있겠어요. 들려드릴게요. 느. 자,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들어요? 네, 지금 나가잖아요. 아, 들어주네요. 예, 네, 들어보시면 네. 제가 한 노래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신청곡 스테이지에도 한번 올리세요. 아, 저요? 네. 친구가 내게 별로 중요하질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오TBS O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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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칠수와 전영미의
구호구호 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최근에 등장한 아주 그 독특한 택시, 전국에 단 7대밖에 없다는 고요한 택시에 대해 알아봤었지요.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색다른 택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팩스터치에서는 그러한 각국의 이색 택시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심심해입니다. 네, 우선 어제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고요한 택시에 대해 알아봤는데 네. 일본에는 침묵 택시라는 게 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등장한 고요한 택시는 운전은 가능하지만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청각장애인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택시를 말하는 거고요. 예. 일본의 침묵 택시는 조용히 가고 싶어하는 승객들이 많아가지고 이 승객한테는 일절 말을 시키지 않는 어디까지나 이 승객의 입장을 우선적으로다가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길다. 예, 당황했습니다. 모처럼 좀 제대로 조사를 해온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택시를 타게 되면 제일 당황하게 되는 게 바로 자동문이지요. 그렇습니까? 모르냐? 어디서 반말이냐? 그럼 그렇지. 뭐 제대로 조사해 왔을 리가 없지. 웃겨? 그럴 리가 왜 없어? 사람이 어디 뭐 이렇게 쉽게 변합니까? 아, 그래? 그럼 넌 요즘도 그러겠네. 뭐를요? 아, 사람은 안 변한다며. 그럼 넌 요즘도 손벌을 못 거치고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악질적으로다가 6년근 인사만 쏙쏙 골라서 훔치고 그러겠네. 그치? 그러지? 에이구,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아니죠. 사람은 변하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안 그렇습니다. 왜 변해? 아까는 안 변한다면서. 예,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에이구, 에이구. 그러니까 제발 잘 좀 하자. 응?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어가도 되겠지? 뭐해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본 택시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뒷좌석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유명하고요. 물론 뭐 열릴 때만 자동입니다만은.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에서는 아예 자율주행 택시도 운행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동차의 나라라는 독일에도 아주 흥미로운 이색 택시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넌 또 왜 갑자기 튀어나와. 안녕하세요. 이색 전문가 양스창입니다. 본인은 왜 이색 전문가일까요? 사실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뭐래? 그래서 난 네가 입고 있는 그 색도 싫고 심 기자가 입고 있는 저 색도 싫어. 엄마? 내가 입고 있는 이색이 좋아. 이색만 좋아. 그래서 이색 전문가다? 그럼 아니야? 쟤 좀 어떻게 좀 해봐봐. 진짜 창피해서 가지 못하겠어. 담당 PD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너? 아 담당 PD를 이런 식으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언제까지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뭐라는 거야? 예, 이색 전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색이 이색이지요? 네. 예, 고맙습니다. 둘이 한 패야? 색깔인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저 진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편 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기고 둘 있어 진짜. 자, 그래서 독일의 이색 대표님 사랑합니다. 예, 독일의 이색 택시는 국장님, 부장님 사랑합니다. 예,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색 택시는 어떤 겁니까? 독일의 이색 택시는요? 아, 그거는요. 이 독일의 녹색 지옥이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험난한 서킷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로 운행하는 일명 서킷 주행 택시라는 거고요. 해당 택시는 전문 카레이서가 운전을 하며 탑승자는 레이싱용 헬멧을 비롯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왜 저러니? 갑자기 왜 한숨을 쉴까요? 나도 달리고 싶어. 나도 속상할 때는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냥 술 마시면서 좀 힘껏 달려보고 싶은데 어머머머. 내가 술을 못 마시잖아. 그래서 못 달려. 한 잔만 마셔도 다리가 그냥 후들려. 막 후달려. 에이, 요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심 기자 요거 좋아하는데. 심 기자는 왜 그럽니까?
나도 좀 달렸으면 좋겠어. 내가 매달리는 거 말고 남자들이 나한테 좀 매달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매달려. 응? 이상해. 이해가 안 돼. 너도 이해가 안 되지? 난 진짜 너무 속상하다. 아, 이해가 안 돼서? 나한테 좀 매달려. 내가 500까지 상환해준다고 그랬잖아. 그 좀 올려보시죠, 가격을. 예. 한번 과감하게 한번. 그럼 버릇들어서 안 돼. 되게 말입니다. 자, 독특하고 새로운 것도 좋지만 교통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겠지요. 그리고 그 안전은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도 함께 만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12월 5일 수요일의 팩트터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야, 열릴 때, 닫을 때 다 자동이 되잖아. 신형이 나왔나? 아는 체하고 있어, 진짜. 정수랍니다. 도시의 거리. 몇 년 전에 갔다 온 걸 가지고 그냥 다 아는 전에. 것처럼 확 그냥.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이. 우사의 주제는 나이 차이고요. 네. 오늘은요 휴대전화 번호 0510번 쓰신 애청자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차에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면 뭐 뭐든 좋고요. 네. 뭐 우리나라 특히 뭐 나이 차 갖고 얘기 그런 거 많잖아요. 자, 50원의 이름 문자 샵 0951번 장과 사연송 100원 카카오톡 무료고요. 보냈을 때 말머리에 나이 차라고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택돼서 방송으로 소개되시면 무조건 백화점 상품권. 왜 여기서 놓죠? 이거 여기 제 거잖아요. 안 좋은 일에서 그거잖아요. 아니요, 뭐, 잘 안 하시고, 아, 목보고. 자, 너무 짧게 보내시면 안 되고요. 예, 기승전결을. 배려해주면 좋겠네, 또. 아니, 좀 매사 좀 좋은 쪽으로 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복을 보호할.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인데요. 나이 얘기 나온다, 누가 아버지까지도. 됐습니까? 어, 그래? 계속 읽어. 선생님,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읽어. 그래서 고 얘기했던 애가 약간 제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맞잖아요, 막. 니는 먹고 해가지고 맞잖아요. 아, 뭐, 어디에 지금? 안 좋은 예! 어머머! 어, 이거 재밌다. 어... 이거 새로 갖고 온 거예요? 제작진에게 어, 또. 그래서 안 좋은 예에서 그걸 좋은 예로 올리고. 오, 이걸 좋다. 노리고 있었구나. 아. 예. 야, 이거 진짜 기술 감독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또 비교를 시키는 예, 목 아껴주시고요. 진짜. 3788번으로 주셨었습니다. 제 첫사랑은 고3 때 실습 나오셨던 교생 선생님입니다. 어찌나 멋지던지 그때 정말 좋아했는데 나이차도 별로 안 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됐는데 에서 사연이 끝났어요. 아, 이거 좀 만들면 그 되는데 이거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거 저놈이 씨도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오, 선생님이 전군 갔었잖아요. 전 중학생 때예요. 15살 차이. 얼마나 되었으면 그때도 선생님, 정범순 선생님. 전공 가셔가지고. 국어 선생님.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교사. 피아노 선생님이랑 결혼하셨 교사를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느 사이. 사과하세요. 정년퇴직 하셨다고, 정년퇴직. 정년퇴직을 하십니까? 근데 예. 벌써 하실 연세인가요? 그렇죠. 전현민 씨는 15살 많으시면. 10분인가? 그거 봐, 충분히. 60세. 아우, 환갑 넘으셨네요, 선생님. 며칠 전 인터넷에서 중학생이 올렸다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급식을 먹으면 요즘 애들 급여를 받으면 아재.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 애들이 쓰는 신조 참 알아듣기 어렵죠. 그런데도 저는 같은 급여를 받는 이른바 아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팀장님, 뭐 드실 거예요? 뜨아! 살짝 잠깐 고민했지. 뭐 뜨아? 뭐 뜨거운 일 있어? 왜 그래? 뜨거 이거야? 왜 그래? 네? 아니 팀장님 요즘에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다 뜨아라고 해요. 야 줄일 걸 줄여. 그런데 목소리도 왜 그래 오늘따라. 왜요? 원래 그렇게 말 안 하잖아 너.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어깨 차려놔. 알겠습니다. 야, 뜨거우라면 그냥 뜨하면. 그럼 참 웃기겠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아냐? 아이고, 참. 그래요. 아, 그래? 예. 아, 라고 해? 아, 라고 해요. 그래? 이랬습니다. 또 요즘 신조어 테스트라는 글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종종 있었고요. 아, 그럼 팀장님, 아, 예, 갑분싸가 뭔지 아십니까? 더 느끼시는데 이거. 뭐 앞불싸? 아니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아까 걸로 해. 오래 걸려 이거. 아까 걸로 해. 누가 썰렁한 말을 했을 때 하는 말인데요. 그럼 이건 혹시 아세요? 마상. 마상. 나 말상이다라는 거다. 말상 지금? 어? 와, 팀장님 대박. 마음의 상처요. 마상. 마상. 와, 진짜. 야. 그걸로 내가 지금 마상 입었다, 야. 별걸 다 줄여, 아이고. 아, 별 다 줄? 별 다 줄? 별 다, 그 뭐 커피 전문점이냐? 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별걸 다 줄인다의 줄임말. 별 다 줄. 별 다 줄, 진짜. 눈에 별 다 줄. 아. 무슨 그런 말을 쓰냐면,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아, 저도 사실 대학교 때만 해도 당시 나름 신상 서지오 바렌테 청바지 딱 입고 첨단 삐삐 타키온 딱 차고 캡 멋진 오빠였거든요. 삐삐 진짜. 근데 오랜만에. 이런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까? 서지오 바렌테 타키온인데. 그래서 특급 과외에 돌입했습니다. 아들, 아빠 좀 도와줘 봐봐. 아, 뭘 알려달라는 거야? 아, 아빠도 좀 써먹게. 니들이 쓰는 요즘 유행하는 줄임말 좀 알려줘. 아, 귀찮아. 아빠 그냥 복세편 살세. 아, 복세편 살해. 아, 진짜 나도 어렵네. 아이, 어떡하냐. 너 이게 좀 잘해봐. 아빠 그냥 복세편살해. 불교 영어니? 뭐살? 복세편살. 뭔데 그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고. 복세편살. 너도 좀 힘들어 살아보여. 지금 알았어 아빠. 진짜로. 야! 아빠도 옛날에 유행 최첨단을 앞서가는 사람이었어. 안물안궁. 어? 뭔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고. 아, 아빠 진짜 고답. 고답?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진짜. 아, 고답. 너 지금 고답이지? 고답도 지금. 넌 노답이야, 지금. 쉽지 않더군요. 예. 저희 지금 쉽지 않습니다. 제가 955쇼 신곡 퀴즈를 열심히 듣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전세가 역전되는 사건이 생겼지요. 팀장님. 팀장님도 그 대학교 때 수업 빠지고 그러셨어요? 아, 그럼. 동아리방에서 막 놀고 학교 뭐 동산 뒷동산 올라가고 막 저 막걸리 마시고 뭐 난리였지. 어, 정말요? 근데 요즘에는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빠지는 건 상상도 못해요. 축제의 낭만도 없고요. 하긴 뭐 내 친구 딸 얘기만 들어도 뭐 새벽까지 도서관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나처럼 뭐 권총, 어? 그것도 싼 권총 막 탁 차고 다니는 걸 뭐 상상도 못하는 시절이지. 잠깐, 뭘 차요? 권총. 권총? 그게 무슨 소리예요? ROTC도 안 차고 다니는 권총을 왜 그 당시... 야, 우리 때는 F학점만으로 권총 차고 다닌다고 그래서 F가 권총처럼 생겼잖아. F권총? 야, 근데 ROTC가 거기서 왜 나오냐? 어? 너 권총 그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야, 이런 걸 몰라. 답답하네. 나 얘, 야, 그거 몰라? 그거 알아서 좋아요. 몰라? 이게 좋은 건가요? 근데 글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주신 글은 이래요. 꽤 쾌감이 있더라고요. 나만 맨날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만 알고 그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다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나이 차를 이용한 소소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얘들아 모여봐. 모여봐. 너희가 저 층층시하러 선배들 모시기 힘들 것 같아서 목고지 갔다 올까 생각 중이야. 우리 관계가 앞으로 저 사통팔달 쭉쭉 뻗어놨으면 좋겠다. 뭐래, 뭐라는 거야? 꽃꽂이? 설까 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됐어. 팀장님, 시전해주자. 시전이지, 뭐. 어떡하겠어. 시전이 근데 뭐. 시전? 똑바로 불어! 쉿! 955쇼 시간이에요. 뭔 얘기 하려고 했던 거야? 고고쇼 시간이라고요. 네. 조용히 하시라고요. 네. 마마무의 아재 개그 듣고 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나레이션인가요, 이게? 예, 김대희 씨, 김준호 씨가 피처링 아닌가요? 수고해 주셨다 이런 얘기죠. 피처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미 개그라니요?
영미 개그라는 장르가 제가 볼 때 따로 있어요. 이거는 준비해 오는 것 같아요. 영미 개그. 뭐 발음 개그도 그 중 하나고요. 여러 갈래 중 하나고. 네. 자, 아, 예. 취조는 제가, 이렇게 끼워 맞췄는데 맞네요. 취향 존중. 예. 아, 실제로 저기, 그, 김호정 PD가 사통팔달이 무슨 뜻이냐 물어봤어요. 모르네요. 모르는구나. 그, 옥덜매도 물어봤대요. 옥덜매도 모르고. 예. 옥덜매. 뭐 이런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같은 네,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몰라요. 참. 아이고, 참. 자, 여러분. 아이고. 이런 게 나이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데 전 진짜 모르고 싶네요.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고 싶다. 모르고 싶다. 자, 여러분, 저, 나이 차이 관한 사연은 이번 주 계속 가니까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선물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에 관한 사연도 있으시면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속여가지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막 이런 것도 지금 기다리고 싶은데 왜 안 올까? 범죄죠. 자, 수도권 국도 상황입니다. 박유민 리포터. 덕분에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S존업이 살다가 오늘 끝곡이 됐고요. 진짜 여기 있는 당첨자는 개별 연락 드리고 선곡표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걸 붙이고 싶네요. 살다가 뱃살다가. 아, 영미개그. 미안합니다.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으로 되십시오.